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요. 교독하실게요.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청컨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요약한지라. 이에 고운 가로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매 죽었더라. 아멘. 예, 다 앉으시고요. 우리 2017년도 이제 많이 지났죠. 몇 달이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또 따라서 결심합시다. 내오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내오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체험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 만난다.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게 체험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여기서 영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을 그런 약속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끽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실감하고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답답하죠. 그것은 우리 믿음에 어떤 약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 어떤 허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냐 하시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간지에 들려서 그래서 아주 정말 비참하게 고생을 하는데 어떤 때는 불쌍하게 뛰어들고 어떤 때는 물속에도 뛰어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주의 제자들도 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 그 딱한 사정이다. 얼마나 괴롭겠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셔서 쫓아주셨어요. 귀신 쫓아주시니까 나가서 다시 반듯하게 재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밤에 예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밤에 왔다는 얘기도 없는데 하여튼 아주 심각해져서 예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그때 또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뭐 아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얘기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부족을 얘기하시며 그때 또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는 씨 중에 아주 작은 씨잖아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께서
과장법을 쓰시거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겨자씨는 특히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씨의 핌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씨는 보면은 정말 작은 씨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큰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나무의 세계를 잎이 수없이 달린 가지가 여기저기로 뻗어나는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전체 나무의 세계를 그 작은 씨가 갖고 있단 말이죠. 잠재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제 땅에 제대로 된 땅에 옥토에 뿌리운다면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가지를 뻗고 큰 나무가 되죠. 죽은 씨를 뿌린다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산 씨를 뿌린다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산 믿음.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오늘은 이런 믿음을 또, 정말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된다면, 그 믿음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그 기도죠. 기도를 잘 하면은, 믿음이 그래서 잘 발휘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속빈 강정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어떤 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제대로 그 믿음을 믿음의 실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크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정반대로 죽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역사적인 논란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루터가 진행해 나갔을 때 한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 잘못하면은 누가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종교계의 유명한 그런 기치니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제 가톨릭을 의식해서 한 말인데 물론 이 성경의 진수이기도 하면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기도 하면서 가톨릭을 의식한 말이기도 한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소위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 및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인간의 공로가 첨가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가 피의 공로라는 것은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피로써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온 인류가 지옥과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갚느냐? 그 잘못은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지옥 안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으려면은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천하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내어놓는 수밖에 내어주고 그의 피값으로 인류의 죄값보다는 더한 그의 피값을 내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또 빨리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남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뭐 고안에 뭐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선행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가 먹을 것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야고보는 아주 분명히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 믿음. 무슨지 이해가 가세요? 믿음의 행위. 믿음에 당연히 동반되어야 할, 따라 붙어야 될, 같이 가야 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라. 분명히 하고 있어요. 18절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이 있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알고 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 가면은 그런 말 하죠. 뭐 해요? 믿습니다 하죠. 믿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믿습니다. 또 설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습니까? 한단 말이죠. 그럼 아멘 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은 좋은데, 그 다음에 무엇이 같이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말만 또는 생각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표출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 반드시 있으면은 뭐 하게 돼요? 표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내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말이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온다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표출되게 있어요. 표출이 안 되는 터져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 생각 또는 아이디어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참 믿음, 기독신앙의 믿음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또 믿고 그래서 또 떨기도 한단 말이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예, 믿습니다 말하고 그가 행함이 없었다면은 기만이고 거짓이죠. 20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나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뭐가 돼야 돼요?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표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표출이 우리가 말하면 행함이요 행위란 말이죠. 아주 확실하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인간의 다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바탕과 근거를 다 마련하셨다는 것이고 정말 내 믿음이 참된 바른 믿음이요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표출하게 돼 있단 말이죠. 표출하게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좀 이따 봅시다.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또는 아멘 또는 예 하겠습니다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행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 했지 말만 했을 때 너는 정말 내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24절 그래서 이로 보건대 결론을 내리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냐, 분명히. 믿음으로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벌써 그 안에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한 거란 말이죠. 믿습니다만 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믿습니다만 한 것이 아니고. 그, 25절. 또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첩자죠. 정탐하러 왔는데 그를 우대하고 숨겨주고 또 다른 길로 보내서요. 걸리지 않게 잡히지 않도록. 라합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정말 자기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했다가는 깡그리 망한다는 것을 이미 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민족이라도 전멸할 것을 믿습니다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 일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나 나와 내 가정 내 피부치지들은 꼭 살려주시오 했단 말이죠. 26절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아까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라 죽은 믿음이라 하셨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하고 또 확실하게 말했는데 이제 2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열왕기하 7장에 열왕기하 7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나면은 적군이 성을 아주 통같이 둘러쌌습니다. 적군이 이 아람 군대는 아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랍은 이제 그 마호메트가 나온 후에야 아랍이죠. 예, 그 지역 이스라엘 그 근방 사람들을 아람족 아랍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아람 군대 예? 아시리아 시리아 이런 나라도 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애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게 돼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6장에 보면 왕이 지나가는데 두 여자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너무 기가 막힌 대답합니다. 28절을 보면 6장 28절 또 가라데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 여자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저가 성의로 지나갈 때 백성이 온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극한 슬픔과 괴로움의 표현이에요.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최고의 선지자가 성에 같이 있었어도 속수무책으로 식량은 다 떨어져 나갔고 정말 언제 함락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정말 식량난에
식량난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에 벌을 내리시리라 결심하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철통같이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근데 7장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그 입구에 그 성 안은 아니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어요. 문둥이 네 사람이 있는데 문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각이 없단 말이죠. 그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간들간들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아주 가장 저주받았다 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지금도 문둥병보다 더한 병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저주받은 문둥병, 최악의 저주받았다 하는 그 문둥병자들 넷이 있어요. 애들은 사람들 곁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문둥병자들이 간청할 때도 항상 멀리 떨어져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 하고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장 천대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문둥이 네 사람이 성문 입구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들도 너무 이제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눴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거기도 기근이고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근데 양식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람 군대. 그 적군은 먹고 산단 말이죠. 차라리 적군의 이판사판 적군에게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려주고 떡 한 덩이라도 주면 살아나는 것이고 왜 왔냐 이 문둥이들아 하고 다 잡아 죽이면 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성에 들어가서 죽으나 적군에게 죽으나 죽는 것은 내 일반이니까 그래도 적군에게 가서 간청하면 혹시 뭐가 있으니까 혹시 살려줄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죽는, 이렇게 앉아서 암만 문둥병자라도 이렇게 앉아서 꼼짝없이 굶어 죽는 이보다 계속 가능성을 찾아서 가보자. 그래 가자 하고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일어나서 문둥병자 내 있어 아마 뒤뚱뒤뚱하면서 간단 말이죠. 가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일어나서 갈 때 문둥이들의 그 발자국 소리를 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를 이용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움직임에 박수를 쳐주셔서 대부분 소리 나면은 거대 일어나니까 6절 봐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적군이에요.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적군에 항복하러 가는 그 움직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친히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큰 소리로 확대하셔서
큰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로, 큰 부딪히는 여러 말들과 무게들, 병거들의 소리로 크게 하나님이 확대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성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던 그런 아람 군대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가 나고 말 소리가 나고 막 전차 소리, 병거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워서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내서 막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나갔어요. 혼비백산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막 출행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그 많은 군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문둥이들이 움직일 때 문둥이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니 이렇게 큰 소리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기에 그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온 군대가 막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식량 무기 다 놓고 황혼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밤이 이스케라갈 때 그때 그런 막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막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문둥이들의 움직임 또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기뻐하셔서 이런 큰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그 6.25 전쟁사도요, 이 중공군이 뭐 했어요? 무슨 전술을 했어요? 인해 전술을 했죠. 압록강까지 다 거의 다 늘고 나갔는데 무수하게 오니까 이 총으로 아무리 쏴도 그래서 물론 총을 쏘니까 이 사람 다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래도 그 수를 당해내지 못하겠단 말이죠. 근데 그 중공군하고 싸웠던 사람들의 그 경험담 수기 같은 걸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낮에는 보이면 막 총을 쏴대니까 죽어나가는데 애들이 밤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밤에 되면은 이상한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중공군이 여기저기 숨어서 막 이상한 소리들을 내면은 정말 헷가닥할 정도로 무섭다 해요. 그러니까 중공군은 이제 처음에는 인해 전술 쓰다가 무조건 막 당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들도 적용해 나가면서 이 낮에 숨어 있다가 밤에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해 오거든요. 저쪽에서 나고 이쪽에서 나가면 정말 이 혼이 빠질 정도로 무서웠다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 전쟁 소리, 군대 소리, 무기 어마어마한 무기 소리, 말들의 소리, 전차 소리 막 되니까 애들이 정말 혼이 빠져갖고 막 도망갈 겁니다. 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냐? 저기 큰 왕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병사들 끌고 공격하러 오는 소리다. 그들이 하는 소리예요. 햇사람의 왕들 당대 이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애굽의 여러 왕들이 값을 주고 그러니까 용병을 이끌고 무시무시한 용병을 이끌고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또 짐작을 하고 그래서 황혼에 일어나서 어두워질 때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오직 목숨을 해서 그러니까 혼이 나간 거죠. 여기 금이나 은 같은 거 다 두고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것 뭔가 이렇게 챙겨서 갈 겨를도 없이 헌비백자는 막 무서워서 어디 목숨 하나 살리려고 막 도망간 겁니다. 막 도망가세요. 그 문둥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8절 봐보세요. 그 문둥이 들어진가 이러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다 남겨놓고 왔거든요. 은과 금도 남겨놓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혼이 빠졌든지 다 도망갔어요. 그 나중에 가보니까
요단강까지 가보니까 15절에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지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너무나 놀라서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들이 군대의 여러 장비들이 이런 물건들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셨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함이 있으면 그러면 나도 하늘에서 같이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믿음이 있다,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허점이 있을 수 있는, 허점이, 맹점이, 그 중요한 맹점, 허점 중에 하나가, 그 약점 중에 하나가 행함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또 예배도 한단 말이죠. 찬양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함.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함이 나올까? 어떤 행위가 나올까? 이것부터 제일 중요한 행함부터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교회 나오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요? 빨리빨리 홍성한 예배 몇 번 따먹어서 대답해보세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첫째 뭐 할까? 그렇죠. 아까 표출 사안믿음 표출 다른 말로 하면 발산한다가 믿음을 발산한다 또는 사용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발산,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첫째로 기도로 나타나는 기도.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그건 기도가 전부냐? 아니에요. 여, 우리는 아마도 죽은 믿음은 아닌가 봐요.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도 하고 못하니까. 예.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믿음의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만큼 내 믿음을 막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기보다는 내 믿음을 내가 가만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말 안 하려면 어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말 안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간절하게 정말 상달되는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행함이란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데 기도의 행함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기도가 전문도 아니에요. 기도가 전문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 많이 하니까 죽은 믿음이다. 완전히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죽지 않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셨어요?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 건강에 화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신혜정 이사님 봤어요? 예? 헬스하는 사람. 헬스하는 사람 많죠. 헬스장에 가면 정말 건강하고
아주 그냥 근육질의 남자들, 여자들도 있죠. 이렇게 참 건강한 사람. 근데 정말 건강해 화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주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어떤 분의 어떤 교수가 말하는데 그냥 따봤던 것 같아요. 말하네 따다다다다다 하고 말한단 말이죠. 굉장히 건강하고. 근데 그런 분도 뭐 나이가 가면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먹도록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맨날 병약한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산 믿음인 것 같은데 활발하지 못한 막 정말 에너지가 폭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빈약한 믿음의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부족한 거죠. 믿음의 행위는 또는 행함은 첫째로 기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무엇으로? 정말 움직임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 움직임 중에 남을 돕고 하는 거 아까 이제 누구 배고픈 사람 보고 야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좀 누워서 편히 쉬어라. 그 뭐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래 건강하지 말만 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는 사람에게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듯이 예. 무슨 선행도 하고 하지만은 이 행함에 선행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더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첫째는 기도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면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 사람이라면은 기독교인 보다 더 확대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라면 누가 죽어가는 사람,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구해달라고 부르고 하면 그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누가 지갑을 잠깐 놓고 왔으면은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잊으셨네요 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이제 기독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행함은 선행은 불교신자들도 잘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종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 잘합니다. 그건 우리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요.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렇죠. 성령 받기까지는 조금 더 움직이지 말 것이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도 받고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돕는 이제 하늘의 사자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라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고 왜 될 것이라 했는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간단 말이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더 지역을 넓혀서 유다 더 먼 지역인 갈릴리 그리고 세상 끝까지라도 갈 것이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3년 동안 너희가 내게 다 배웠지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데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받자마자 복음은 듣자마자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네, 간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병이 계속 저주받았다 하는 병이 문둥병인데 그 현대까지도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법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 그랬지 지금도 문둥병 들면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병이 들은 경우들이 있어요. 미혹이라는 거 아니죠? 미혹? 예? 미혹이라는 거 아시죠? 미혹. 이것은 천사. 나를 도와야 된 천사가 오히려 나를 악습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천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참 신기하고 묘하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웠는가. 이게 미혹의 영 또는 그 미혹의 영들의 개수로 다 나타나는 거니까 증거가 돼서 다 나타나니까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악습이죠. 악습이 생기죠. 술 끊었고 또 담배 끊었고 해도 끊었다는 것이지 사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혹에 걸려 있단 말이죠. 문둥병처럼 그 무서운 병처럼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움직이지 않는 병.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움직이지 않는 병이 걸려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미혹.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아예 기도해서 무엇을 구하지도 말라!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의심이 많다면, 의심. 하나님은요, 저도 성경에서 그런 단어들을 발견하고 참 흥미롭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시냐면은 지금도 당신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은 신앙생활 아주 그냥 차원을 달리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따르되 어떻게 그 전심으로 그냥 대충 나 하나님 믿는 거 좋죠 하고 그냥 단순한 찬성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비결이거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정말 복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지혜로워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많은 사람을 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제가 하자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wholeheartedly 이거예요. 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근데 의심은 벌써 마음을 다하든 커녕 마음을 막 쪼개거든요. 예? 에너지를 다 분산시키게 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 세게 마음이 가증스럽게 보이시는 거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병, 의심하는 병, 의심하는 비옥 그게 뭐가 있어요? 또 우리 여자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여자니까 뭐니까 해서 아주 소심하단 말이에요. 소심. 소심. 나는 많이 공부도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신기하게 이유를 잘 찾아내요. 나는 예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소심한 거. 이런 비극이란 말이야. 많이 있죠. 소심하고. 그 다음엔 또 예, 낭만 혹은 좌절을 잘해요. 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정말 보기 싫은 모습들이에요. 좌절, 낭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좌절하고 낭망,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도 잠깐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아주 그냥 성격이 될 정도로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미혹이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wholeheartedly. 그처럼 진심으로, 전력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같은 자그마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피조물이 뭔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러나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 찾고 따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단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세요. wholeheartedly 전심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굉장히 놀랐어요. 45년 만에 이제 갈렙이 나타나서 그때와 내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싸워서 적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45년이 지났지만 내 젊음이나 내 이 힘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케 하셔서 내가 지금도 예전 45년 전과 똑같이 45년 동안에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죽어 나가 떨어졌는데 나는 똑같이 건장하며 지금도 가서 내가 똑같이 싸워 이길 수 있으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정복하러 가리라 하고 45년 동안 조금 더 그 패기와 기백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 내가 전심으로 나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복 주시고 내 건강함을 아직까지 45년 동안 조금 더 변함없이 건장하게 지켜주셨나이다 하고 지금도 그런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너무 믿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쏟지 않냐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귀신이냐면 귀신 쫓다 보면은 나는 안돼 귀신이 나오죠. 안돼
여자니까 안 돼. 뭐 했으니까 안 돼. 다 이런단 말이죠. 대단 미혹이에요. 이 미혹, 무서운 거예요.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또 미혹된단 말이요. 하, 정말 미혹은 무섭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미혹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단의 무슨 사건 같은 거 생각할 때도 미혹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미혹되면은 막 추락한단 말이죠. 대체,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혹될 만한 악습이 생성될 만한, 형성될 만한, 그걸 아예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조그만 작은 거라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미리, 내가 어떤 미혹에 걸려 있다, 그걸 잘 알고, 나 먼저 의지, 강력한 의지, 의지를 발휘해야죠.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지만은, 의지를 강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먼저 결심해야 돼요, 먼저. 내가 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또, 결심하려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옥토의 뿌리였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가장 쉬운 미혹 중에 하나가 남 말하는 거거든요. 예? 남, 이거 말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이 죄니까 여기도 뭔가 이상하죠. 빨리 혹시 내가 죄짓는 말했으면 빨리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아주 강하게 결심. 내가 정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느냐지.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결심하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이렇게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같이 누구든지 같이 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간혹가다 생기죠. 어떤 때는 미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리라 하고 미리 결심한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도 참 기뻐요.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럴 텐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걸 생각하니까 나 자신도 흐뭇하단 말이죠. 여하튼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그 왜 결심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되고, 저도 이제 제 약점 알아서, 저도 약점이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돌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망하지 않게 하셔서, 거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셔서, 이 미혹이 무서워요.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문든 병자들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문든 병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크게 하늘에서 크게 이적으로 화답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병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극복하세요. 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가 이런 미혹을 이겠으며 나는 움직이는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내 미혹을 이기고 나는 움직이겠나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합시다.